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뭐 지금 세대는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살아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을 전부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귀담아 듣는 것은 이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수를 줄이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사방에 맹수들이 우글우글하는 것이다. 삶이 그렇고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939년생의 그런 직격탄 선임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 1938년생인가 39년생인가 그러신 분인데 근데 일반 생활인하고 좀 다르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정이니까 조계종에서 최고 어른이죠. 조계종의 종정 되시는 성파 선임 이야기를 인터뷰를 아주 잘하는 조선일보의 김윤덕 기자가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굉장히 기네요. 길고 김윤덕 저 선임 기자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선임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던지면 탁탁 단문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한번 옮겨봤는데 베개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침범하고 그 틈이 무엇인고 하니 그게 바로 분열이다. 이런 종정이 지금 말씀하신 종정 성파스님이 하신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두고 이제 내린 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것은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되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틈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성파스님은 정치권도 국민도 조금의 양보도 없이 자기만 옳다고 이면 싸우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사방에서 노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도 모자란데 갈수록 분열만 깊어져 걱정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요리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쉬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은 제국을 경영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삼국지와 같은 데서 자주 쓰이는 그런 계략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친일할 건가? 그때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처지를 돌아보고 이것을 거울 삼아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래 전에 인연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닙니다. 그건 뭐 개인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다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따라 다 변하고 흘러가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란 것도 일제시대를 살았던 그런 일본인과 한국인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끔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요. 마치 다산 적양용이 똑똑했지만 조선 왕조라는 큰 틀을 못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 치하 36년을 살았던 그 시대에 일본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지도자도 그 시대를 못 벗어난 거죠. 제국주의 시대를. 그거 이러면 한 80년 90년 그런 다음에 그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주구장창 뭡니까?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런 걸 보면 기가 찰 뿐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인생관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다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흘러가고 변하고 그렇다 해서 과거를 뭐 잊자 이런 건 아닌데 그 집착이란 것은 항상 지나치면은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들은 취업난, 주거난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김윤덕
선임 기자 이렇게 묻습니다. 성파 선임 말씀이 나는 전기 없고 전화도 없던 시절에 살아서 그런지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이 막혀요. 내가 외정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학교도 다닐 수 없던 배고픈 시절을 보내서 그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죠. 아마 오늘 지금 방송 지금 듣다가 이 대목이 나오자 바로 돌려버린 사람 나올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뭐 대한민국 역사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전쟁 없이 이 정도 사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 이제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탈리아 고성 같은 거를 이렇게 그런 것을 다룬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중세 시대나 이런 게 옛날 성들 있지 않습니까? 외침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깎아짓던 하는 그런 이름들 산 정상에다가 그냥 절벽 위에다가 뭐죠? 어마어마하게 높게 성체를 세워가지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들 살았던 그 이탈리아의 뭐 14세기, 15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성체 관광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애잔하거든요.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 해변에 아주 유명한 포스타나라는 지방에 여러분들 유튜브 그냥 그걸 보여준 유튜브 한 분이 보여준 걸 보니까 지금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여러분들 그런 뭐 모델 뺨칠 정도의 그런 옷들을 입고 해변가에서 좀 식사를 하고 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음료를 마시고 그러지만 거기가 옛날 같으면 뭐죠? 중세시대 같으면 사라센들이 계속 여러분들 해적들이 노략질해가지고 뭐 그런 바닷가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대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과거 시대의 사람들하고 현재를 비교해보게 되면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제 김윤덕 기자 또 묻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힘든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힘든 시기는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직장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손이 없어서 난립니다. 성파스님 말씀.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짓고 아무것도 안 되는 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은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이. 뭐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초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김윤덕 기자, 선임 기자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세 사기 때문에 30대 청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성파스님이 죽기로 작정하듯이 살기로 작정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죠.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걸 선택한다면 못 살 이유도 없죠. 죽을 힘을 다했다는 말이 있죠. 죽을 힘을 다하면 안 된 일이 없어요. 죽을 만큼 결심하고 살기를 택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종정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자기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아우슈비츠에서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은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행운이 함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선문답 같은 종정 성파스님 이야기를 한번 새겨듣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뭐 영감님 또 이야기 뭐 또 반복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스님 또한 일제강점기를 사셨습니다. 1938년생이니까. 성파스님 말씀이 현실은 현실이고 과거는 과거라 다 지나간 거다. 친일이다 뭐다 시비만 하고 있으면 나아짐이 없어요. 일본군에 전혀 공툴되지 않으려고 밤에 20리 산길 넘어가 결혼식 올리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니 돌아보고 다시는 그리 되지 않도록 해야죠. 2조 말기도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외침을 당한 거 아닙니까? 성파스님 이야기가 제 눈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영감님이 똑같은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니까 다 세상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종정 성바스님이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야 그 뭐 노인장 이야기를 하면 새겨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기 인생이 또 예, 윤택해지고 그런 거죠. 중국에서도 오래 공부하셨죠. 성바스님 중국을 적대시해서도 매달려서도 안 되니 난감합니다. 중국인들 속성은 뭐든지 흡수 통합하려는 겁니다. 중국화하는 겁니다. 티베트도 중국화하고 신장도 해방시켜 주겠다며 들어가 죄다 점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중국도 맹수고 미국도 맹수라 그들은 당당히 대하려면 분열부터 끝내야 됩니다. 착하게 핵심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먹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예, 완전히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겉은 뭡니까? 독립된 국가처럼 놔두지만 그냥 거의 속국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우리 내부에서 그 속국화를 위해가 진력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성파스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든 다 삼키는 거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5000년의 그 질곡을 이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 세력하고 이런 못 붙어가 안달이 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미일 친일 관계도 하지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또 정권을 바꾸게 되면 친중국가로 몰고 가겠죠.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선작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은 해야 되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성정 자체가 전형적인 서울 중산층 출신들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봤던 서울 중산층 출신들입니다. 첨예한 주제에 대해서 대결 구도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무난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수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다음 선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중국은 다 먹어치우는 거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그거를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쪽에 하고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 자식들보다도 자기 당대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실도 뭐 사실도 서로 다른 거를 사실로 보고 무소유는 좋은 것인데 그의 포기 작전으로 가는 길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 할까요? 저는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같이 가야 할 것이 의욕입니다. 호흡을 살아있는데 의욕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건 탐욕과는 다른 겁니다. 국가라는 것도 에너지 모임이지 않습니까? 개인도 에너지지 않습니까? 개인이 살아야 될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이런 의욕이 없으면 그냥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침체가 돼가지고 누구도 더 투자를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욕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고 그냥 가라앉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이런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회장님이 이런 말 하더군요. 참 세상이 재미없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뭘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의욕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국가라는 것도 의욕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분출하면서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것이 그런 게 막 굴러다니는 그런 시대를 못 만들면은 그럼 가라앉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를 종정 승바스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어쨌든 정신이 무너지면은 물질도 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939년생 조계종의 종정 되시는 승바스님 인터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또 의욕이 무너지게 되면 물질도 무너지고 반듯한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다. 사람은 희한한 존재가 돼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스스로 발견해낼 수 없으면 그러면 뭐 그냥 주저앉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마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이렇게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선거 공정성 문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다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